이른 아침부터 시작하는 오늘 하루. 요즘에는 항상 새벽 6시에서 8시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꼭그 루틴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도 덥고 해가지고 과일 스무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무디 볼인데 그냥 스무디처럼 먹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장기적인 다이어트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 목적보다는 건강한 걸 먹자라는 느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꺼내는 믹서기입니다. 자취 시작할 때는 정말 자주 사용할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다섯 번인가 쓴것 같아요. 오늘 만들 스무디 레시피는 수박이랑 냉동 딸기, 그리고 데이 플러스 콜라겐 음료를 넣어서 같이 갈아줄 겁니다. 물 대신에 얘를 넣는 이유는 물을 넣으면은 좀 단맛이 밍밍해지기도 하고 얘가 석류 맛이라서 되게 리프레시 되는 느낌을 더해줘가지고 물 대신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제로 슈가라서 당에 대한 부담도 없고 석류향이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이런 상큼하고 깔끔한 과일들이랑 같이 갈아 마시면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계속 약속이라거나 할 일이 추가가 되니까 오늘 해야 할게 뭔지 꼭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또잘 깜빡깜빡 하는 성격이라서 또한번 꼬이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운동을 가볼 건데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운동하는 건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저저번 주쯤부터 몸이 너무 흐물흐물해진 것 같아서 커뮤니티 등록을 했었거든요. 같이 헬스장 가방을 싸고 나가봅시다. 지금 운동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짜 운동을 하니까 확 배고파지는 거 뭔지 아시죠? 일단은 마시던 걸로 갈증을 먼저 채워줄게요. 가짜 배고픔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온 음료를 되게 좋아합니다. 밖에 나가서 걸을 때나 아니면 엄청 막 날이 더울 때 다른 뭐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것보다 저는 이온 음료를 마시거든요. 아까 아침에는 데이 플러스 콜라겐 먹었다면은 지금은 좀 운동 끝났으니까 프로틴 뭐 이런 느낌으로 네, 프로틴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제 TMI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좋아하는 에이드 종류가 자몽 에이드인데 이 프로틴이 또 자몽 향? 자몽 맛이에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데 또 제로슈가에다가 완전 저칼로리니까 저는 이게 좀 자기관리 이런 목적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되게 맛있어서 음료수처럼 마시는? 음료수로 마시는 그게 좀더큰것 같아요.
운동하고 바로 씻으면은 현기증이 너무 시게 와가지고 한병더 마시고 진짜 씻고 밥을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자취 2년차 들어서서 드디어 집밥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달 음식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진짜 많이 줄였어요. 친구들 올 때만 거의 배달 음식을 먹고 진짜 간단한 음식 위주로 포장을 해오거나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먹을 건데 오늘은 샐러드랑 야끼 오니기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원래 참기름이랑 깨를 넣어야 되는데, 뭐, 자취생 집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아하하. 근데 이거 너무 뜨거운데? 니트릴 장갑. 자취생 집에 참기름이랑 깨는 없고 니트릴 장갑이 있다는 게더 웃기지 않아요? 저는 좀 웃긴 것 같습니다. 와, 이대로 해도 너무 뜨거울 것 같긴 한데. 손에 물을 묻히고 하면은 밥이 안 붙는다고 그 아따 엄마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저희 엄마표 다시마 조림. 제가 이거 해달라고 엄청 졸랐거든요. 일본의 오니기리, 편의점 오니기리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이 다시마예요. 진짜 딱 하나 생양파만 빼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다 먹어도 진짜 생양파랑 마늘은 못 먹겠어.
집밥이 설거지가 조금 나오기는 해도 오히려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오늘 설거지가 이거랑 젓가락이랑 그리고 저거 후라이팬 배달 음식은 시키면은 엄청 막 많아서 남기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집밥은 먹을 만큼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간편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를 지금에서야 깨달아버렸어요. 이런 아까는 단백질을 먹었더라면 지금 밥 먹을 때는 이거 콜라겐을 마셔줍니다. 제가 밥 먹을 때 물이랑 음료수를 진짜 많이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목 넘김도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진짜 하루에 밥 먹을 때 같이 많이 먹으니까 많이 마시면은 거의 두세 병? 최소 두 병? 마시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는 왠지 모르겠지만 콜라겐이 더 제 취향입니다. 밥 먹을 때 손이 많이 가요. 저는 이제 또 편집을 해야 할 게 있어가지고 편집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진짜 시간이 요즘에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의 저녁 시간을 함께 즐겨봅시다. 제가 꿀템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게 압박 스타킹입니다. 뭐 이미 많이 사용하시고 계실 분들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발부터 허벅지 중앙까지 이렇게 딱 압박을 해주는 스타킹이고요. 일단 종아리 부종, 붓기에도 되게 좋고 운동하고 난 날에 다리 근육 풀어주는 데도 좋고 종아리 근육 경련에도 좋고 되게 하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압박 스타킹이다 보니까 다리가 조금 잘 때 불편하다는 점? 근데 저는 좀 그런 거에 무감각한 편이라가지고 근데 그것만 빼면은 완전 다이어터들이랑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꼭 추천드리는 압박 스타킹이고요. 아무튼 네 오늘 또 다리를 움직여줬으니까 이것도 끼우고 또 하나 신기 불편하다. 네, 신고 벗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손톱 연장하시거나 기신 분들께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사람답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내 식사를 내가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성취감을 주기도 하고, 또 정말 제 스스로 많이 걱정했었던 당뇨 이런 관련해서도 이 영상을 떠나서 진짜 제가 단 거를 많이 줄이기도 했고, 먹더라도 양을 진짜 기특하다 할 정도로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음료수도 항상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또 제로슈가 이런 음료수로 많이 대체를 하고, 또 사소한 이런 자기관리랑 또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는 삶을 사니까 진짜 뭔가 벅차오른 울컥한 진짜 내 자신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여름에 축축 처지는 만큼 더 계획적이고 루틴대로 살자 하면서 요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가 장기인 만큼 제가 또 다이어트 근황이라던가 팁 알아내면은 팁도 많이 공유를 드릴게요. 팁이 생긴다면 여러분 다 같이 여름 갓생 살아보자고요. 같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좋은 밤 좋은 하루 활기차고 건강한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